세상이 온통 어둠에 휩싸이고 괴괴한 정막이 감도는 밤, 누군가가 허공에 하늘을 의미하는 천이라는 글자를 썼다. 이어서 흙이 덮인 곳에 땅을 의미하는 지라는 글자를, 그리고 우뚝 솟아오른 커다란 바위에 사람을 의미하는 인자가 쓰였다. 화가산의 손오공과 타올라라 불화! 헤이, 난 손오공! 화가산 원숭이들의 두목이야. 넌 이름이 뭐냐? 아무래도 자기소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 와라! 이봐! 굉장해! 너 힘이 세구나! 이쪽이다! 이 녀석 꽤 강해 보이는걸? 이 정도면 마음껏 겨뤄볼 수 있겠어? 자! 자! 얻어버렸네. 아, 지루해. 엄청 센 놈 어디 없나? 거대한 괴물이나 무서운 요괴라든지 그런 녀석들과 싸우는 온몸이 짜릿한 신나는 모험 같은 거 해보고 싶다. 모험이라. 여기가 화과산이군요. 옥동자, 서둘러야 한다. 어서 가자. 잠깐만요. 같이 가요. 정말 이 화과산이 맞나요, 보리도사님? 확실하다. 나의 별자리점은 틀린 적이 없지. 아주 커다란 마법 천자문 조각이 이 섬에 틀림없이 있다. 근데 배고파요. 바나나다! 잘 먹겠습니다. 동자,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네? 왜 그러세요? 화과산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인데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보리도사님도 좀 드세요. 이봐!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여긴 우리 섬이야. 바나나 한 개라도 우리 거라고. 원숭이들?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었지만 원숭이 섬이었다니. 허락 없이 들어온 녀석들은 용서 못해. 공격! 멈춰라!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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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두목.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막내? 엄청 강한 녀석이 공격해왔어요. 뭐? 강한 녀석? 우리가 다 덤벼도 이길 수가 없어요. 부두목도 못 이길 수 있어. 누군데? 그 녀석 혹시 괴물이야? 아니면 요괴야? 그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 진정해라. 난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저 할아버지야? 시끄러! 바나나 도둑놈들이 하는 말을 믿을 것 같으냐? 공격! 할 수 없군. 불어라 바람풍! 저거야! 저 요상한 술수 때문에 아무도 저 할아버지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 끝내준다! 이 녀석! 요상한 수수만 쓰고 있어! 이야! 불어라 바람풍!
어떠냐? 이 정도면 실력으로 알겠지? 난 너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다음 상대는 나다! 두보! 네가 두목이냐? 이제 그만들 해라! 간다! 자! 쏟아져라! 물쏘! 굉장해! 자, 이제 그만하라니까! 아직 멀었지? 간다! 안 되겠군! 강해져라! 힘요! 좋았어! 어디? 자! 대단한 괴력이군! 심력의 한자 마법에 이 정도로 대항을 하다니! 하나! 두목! 멋져! 나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이거 말이 안 통하는 녀석이야! 뭐야! 아까 해쳤던 멧돼지잖아! 너 복수하러 왔구나! 모두 도망쳐! 올라라 불화! 대단해!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이 바나나 실컷 먹어. 아니다. 처음부터 내 제자가 멋대로 바나나를 먹었던 게 나빴다. 이쪽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이제 미안하게 됐다. 난 손오공. 화가산의 손오공이야. 넌 보리도사라고 한다. 사과의 뜻으로 선물을 할까 하는데. 저 그럼 아까 했던 기술을 가르쳐줄래? 기술? 한자 마법을 말하는 거냐? 너 같은 원숭이가 한자 마법을? 무리야 무리. 뭐? 한자 마법은 특별한 소질이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대부분은 배워도 사용할 수가 없지. 난 소질이 있거든. 우선 한자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마. 옥동자, 너의 천자탄을 보여주어라. 예? 이게 바로 천자탄이야. 우와. 이 표면에 쓰여있는 글자가 한자다. 한자는 문자 자체의 의미가 있어 그 안에는 강한 힘이 깃들어 있지. 한자의 지식과 자연의 힘, 거기에 자신의 정신에너지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한자 마법이다. 잘 봐두어라. 먼저 머릿속에서 정확한 획순으로 한자를 쓰고 손에 자연의 힘을 모아서 정신에너지를 모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한자 마법이다. 타올라라! 불화! 잉? 멋진데! 근데 넌 저런 동그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난 거야? 원숭이는 몰라도 된다 뭐. 자연의 힘을 모은 한자 마법에는 상당한 수련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수행하는 초심자는 천자탄이라는 보조 도구를 쓴단다. 그런 거였구나. 좋아, 난 천자탄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숭이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우선 머리에 한자를 떠올리고, 타올라라 불화! 쓸데없는 고생이라니까 그러네. 치, 다시 한번 타올라라 불화! 넌 천자탄이 있어도 못해. 아무나 하나 뭐? 자, 한자 마법은 나중에 시험해보고.
사실 우리는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으러 온 것이야. 마법 천자문 조각? 붉은 돌의 조각이다. 보리도사님, 역시 이곳엔 없나 봐요. 아니다, 어딘가 있을 게다. 반드시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아내야 하느니라. 미안하지만 우리들이 잠시 여기에 머물러도 되겠느냐? 두모, 어떻게 할까? 타올라라 불화! 타올라라 불화! 아우, 저렇게 되면 이쪽에 하는 말 같은 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럼 신세 좀 지겠다. 타올라라 불화! 타올라라 불화! 배고프다. 하지만 원숭이들 마을로 들어가면 또 된통 당할 게 분명하고 뭐 먹을 거 없나? 어? 뭐지 이건? 뭔데 이렇게 빛이 나는 거지? 좋아. 여기라면 혼자서 연습할 수 있겠다. 우선 머릿속에 한자를 떠올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타올라라 불화! 잘못했나? 뭐가 틀린 거지? 타올라라 불화! 타올라라 불화! 타올라라 불화! 아, 이상하네. 분명히 화를 이렇게 썼는데. 어? 누구야? 그런 식으로 해선 한자 마법을 할 수가 없어. 뭐야, 잘난 척하기는. 그럼 넌 한자 마법 할 줄 알아? 할 줄 알지. 난 삼장. 넌? 난 손오공. 난 아직 수련 중이라서 어려운 건 잘 못하지만 잘 봐봐. 타올라라 불화! 우와! 한자 마법을 사용할 땐 중요한 건 정확한 순서로 써야만 정확한 모양이 된다는 거야. 쓰는 순서? 뭐야? 한자는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지금 네가 쓰려고 했던 불화는 우선은 왼쪽 점, 다음은 오른쪽, 그리고 나서 맨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긋는 거야. 이렇게 우선 왼쪽 점, 오른쪽, 맨 가운데서 이렇게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 쓰는 순서는 괜찮은데 모양이 너무 이상해. 이래선 한자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자, 꽤 좋아졌어. 한자 마법을 사용할 땐 아주 정확한 순서와 정확한 모양을 떠올릴 것. 그렇지만 우선 필요한 건 정신과 자연 에너지를 합치는 것. 역시. 뭐가 역시야? 너 보리도사님 만났구나. 아, 그 보리인가 하는 할아버지 말이야? 잘 알아? 나 그 보리도사님 만나러 왔는데 안내해 주지 않을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지금 본 한자는 외워둘래. 불화, 불화, 불화. 나 급한데. 정신, 자연, 에너지, 화, 화, 화. 다 올라라, 불화! 한자 마법을. 오늘도 맛있어 보이는 바나나를 가득 땄어. 뭐지? 저건?
일어나셨어요, 보리도사님? 그래. 아침 식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많이 늦네. 바나나 따라간 녀석들이 슬슬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부두마! 왔구나. 늑대가 와요! 부두마! 늑대라고? 늑대라면 항상 바나나를 훔치려던 그 녀석인가? 사라졌다. 역시 그랬군. 녀석들은 진짜 늑대가 아니네. 그렇다. 어? 그 녀석들은 나의 분신이다. 얼마든지 동료들을 만들 수 있지. 나타나라, 늑대랑. 내가 늑대와 오늘도 이 화마술을 이 몸이 지배한다. 모두 겁먹지 마. 저 원숭이들을 쫓아내버려. 위의 화가사를 지키자. 가자. 우리도 싸운다, 옥동자. 강해져라, 힘이야. 불화가 좋겠어. 다 올라라. 불화! 대치 왔다. 응? 아, 뜨다, 아, 내 엉덩이. 아, 내 엉덩이. 아, 뜨거워. 쟤, 우쭐대지 마라. 예, 지쳐라, 달월.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건? 왔느냐? 늑대는 달빛을 보면 더 강해지지. 다볼 한자 마법. 다올라라, 불화! 저 손오공 아직이야? 거참 되게 서두르네.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텐데. 어? 뭐지? 절정만 밤이야. 어?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이야. 누군가 한자 마법을 사용했나 봐. 그 할아버진가? 아니, 보리도사님은 아니야. 나쁜 예감이 들어. 손오공, 나를 저쪽으로 데려다 줘. 아, 좋아, 날아와. 무덤아! 모두들 물러나가라! 불어라! 바람! 후! 막아라! 막을 방! 그 정도로는 어림없지. 먼저 한 가지 저 영감부터 처리해라! 야! 이 녀석 때문에 고생 좀 하겠군. 이제 곧 화가사는 내 것이 된다. 뭐야 또 저 녀석은? 아, 맞아. 달에 비친 늑대를 더 강하게 해. 저 녀석은 한자 마법을 사용한 거야. 그만둬! 나의 동료들 괴롭히다니! 응? 가만두지 않겠다! 어? 너는? 주먹 손오공이구나. 가서러운 너! 맛 좀 봐라! 손오공! 입만 살았구나! 제법 파는데? 우와! 받아라! 약한 놈이 맷집은 세군! 손오공!
저 달이 있는 한 늑대에게 이기지 못해. 지금 저 달을 없애줄게. 빛나라, 나의 길! 달인의 한자 마법 3장! 태양의 빛은 달의 빛을 이길 수 있어! 두부! 늑대들에게서 달의 힘을 빼앗았어! 좋아! 달이 없어져도 너 따위 원숭이가 이 늑대왕을 당해낼 수 있을까? 난 화가살의 두목이다! 동료를 위해서 나도 내 놈을 절대로, 절대로 용서 못해! 자! 돌려라! 울화! 이 녀석은 뒷산에 사는 힘없는 늑대잖아. 뭐지 이건? 만지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는 마법 천자문 조각이다. 들어가라, 들립. 마음이 약한 자가 이 조각을 만지면 이 늑대처럼 난폭해지고 말한다. 불쌍하게도. 불쌍하다고? 이 녀석이? 그래, 마법 천자문 조각 때문에 모두를 상처 입히고 결국엔 자신까지 상처 입고 말았잖아. 그러고 보니 이 녀석 무척 지쳐 보여. 미안해요 모두한테. 배가 고파서 그만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이봐! 늑대!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라고! 바나나 나눠줄 테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지? 고마워요. 그런데 3장, 무슨 일로 온 게냐? 이 오빠 만나러 왔구나? 아니거든요. 쌀도사님의 말을 전하러 왔어요. 쌀도사에? 그 할머니가 뭘? 혼세마왕이 이 화가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세마왕? 그게 누구야? 엄청난 힘을 가진 한자 마법과 마음이 약한 자가 가지면 포악해진다는 마법 천자문 조각, 그리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보리도사와 옥동자. 한편 3장이 말하는 혼세마왕은 과연 누구일까? 마법 천자문 제2화를 기대해주세요.